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는 의사를 만나는데 모든 돈을 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이 기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생각했어요.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어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어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었고 모두가 그분을 만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거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오, 참, 귀도 안 들였다. 아니야,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실 거야. 빨리 맛있게 먹어야지. 아, 전도사님도 빨리 드세요. 아, 그래, 아름아. 전도사님은 그런데 감사 기도 드리고 먹을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도 우리는 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오, 네, 전도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알고 그냥 생각만 할 때가 있는데 앞으로는 진심을 다해서 기도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아름이도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아닌 1년도 아닌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은 여자에 대해서 들었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대요. 이 여자가 아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만지자 바로 병이 나았어요. 여자가 믿음으로 구할 때 고쳐주셨어요. 지금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믿음이 크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 걱정이 점점 커져요. 하지만 현실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없애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거야. 내 문제도 다 아시니까 기도드리지 않아도 돼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 여자인지 아시고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어떤 상황에서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나아지고 치료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자 아픈 병이 나았던 여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하며 기쁨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아빠, 엄마,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늘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으로 재밌는 노래 해봐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죠? 맞아요. 아픈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 다 나았어요. 오늘은 만지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 네. 오늘은 터치. 어떻게 하면 터치하는 것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우리 준비물은 이렇게 여러 색의 색지를 준비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색지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위아래. 친구들 색깔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보라색은 어디 있나요? 자, 노란색은 어디 있나요?
오렌지색, 우리 주황색은? 와, 그래서 전사님이 색깔을 부를 거예요. 그럼 탁탁 터치하는 거예요. 보라색, 핑크색. 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 또 할게요. 주황색, 노란색. 이번에는 전사님 세 가지 색깔을 부를 거예요.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우와!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잘하는지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아이고,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면 엄마 아빠랑도 재밌게 놀이해봐요. 전도사님은 벽에 붙이고 있지만 친구들은 바닥이 깨끗하면 바닥에 붙이고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었죠? 우리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재밌는 활동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